온타리오주 토론토의 한인타운 크리스티 파크에서 불꽃놀이를 하던 10대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빅토리아데이 연휴를 맞아 딸과 산책을 나온 나디아 제이버 씨는 모두가 이용하는 공원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자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이 공개한 동영상에서 10대로 보이는 이들은 공원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상대방을 향해 서로 폭죽을 쏘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펑펑 터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예, 제이버 씨가 이들을 말렸으나 위험천만한 불꽃놀이는 끝날 줄 몰랐습니다. 급기야 이들 중 한 명이 눈 주변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제이버 씨는 이 불꽃놀이가 지난해에도 있었다며 부모와 지역사회가 잘못된 행동을 알리고 경찰 당국이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경범죄 처분이나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할 수 있으나 이번 건에 대해서는 경고를 받거나 체포된 사람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토론토에서 빅토리아 데이의 불꽃놀이는 개인 사유지에 한해서는 정부 허가 없이도 가능하지만 크리스티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불법이며 특히 18살 미만은 폭죽을 구매할 수도 없습니다.